제가 보니까 입식 챔피언 분들 많이 한 분들일수록 그걸 더 심하게 마음에 데미지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MMA 하면은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힘 센 사람들은 오히려 제 경험상 그냥 생으로 힘만 센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코치 인스트럭터 K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 엄청난 손님 저희 김대환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사실 제가 온 거지만 제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아주 흔쾌히 이제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가지고요. 네. 바로 인터뷰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네. 최근에 저같이 킥복싱이나 뭐 태권도, 복싱 이렇게 입식하시는 분들이 뭐 MMA에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MMA 선수들 타격을 보고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네. 또 이 분야의 또 전문가시고 아주 저명하신 김대환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번 직접 요청을 드렸어요. 사실 뭐 우리 길코치님은 실제로 킥복서 출신이지만 굉장히 잘하는 킥복서 출신으로서 지금 MMA의 종합격투기 쪽에 와서 시합도 뛰시고 하시고 계신데 제 경험상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진짜 한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사실 뭐 막 30전, 40전, 50전 뛰었는데 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아예 안 통하는 거죠. 그게 타격이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넘어지면 처음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때 좌절을 맛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대 파트너들은 상대가 킥복싱 챔피언이면 절대 타격을 안 섞으려고 하거든요. MMA 스파링이면 그럼요 그럼요 다 태클 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누우면은 절대 일어나게 해주지 않거든요. 와. 사력을 다해 누르거든요. 그거를 좀 어찌 보면 이겨내고 그거 누구나 다 겪는 건데 제가 보니까 입식 챔피언 분들 많이 한 분들일수록 그걸 더 심하게 마음에 데미지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처음에 입식 시작했을 때 그걸로 거의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아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극복하는 게 우선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길코치님도 그렇고 입식하신 분들은 다 감들도 좋고 하니까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뭐 그건 솔직히 채널에서도 많이 맨날 얘기해 주시고 우리 길코치님이 레슬링 해야 되고 테이크다운 디펜스뿐만 아니라 공격도 해야 되고 주짓수에서 방어부터 해서 뭐 암발을 풀 줄 아는 법, 뭐 방어하는 법도 알면 좋지만 거는 법을 알면은 오히려 또 푸는 것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야 뭐 항상 우리 길코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다 구독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부분 네. 그런 게 저는 더 오히려 일반 관원보다 입식 상당히 몇십 장 하신 분들은 그냥 내려놓고 소위 대가리 받고 그냥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내려놓고 몇 개월만 사실 박으면은 아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데 아 이제 조금 하다가 다시 입식 리듬으로 돌아가고 좀 하다가 며칠 일주일 레슬링 안 하고 2주일 레슬링 안 하고 주짓수 안 하고 입식 리듬으로 또 하다가 다시 MMA 스파링 하면 쑥 깔리고 네. 그러다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슬슬 멀어진 경우가 좀 많거든요. 요 부분만 멘탈적인 부분만 그냥 한번 잡고 만약에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험들을 우리 저 길코치가 많이 얘기를 해주고 하면 저는 좋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공감이 되는 게 저 처음에 딱 와서 제가 엄청 바닥이 엄청 끼었거든요. 우리 현호 같은 경우는 길코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현호보다 우리 길코치님보다 더 챔피언 타이틀이나 전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의 친한 친구인 뭐 임치빈 선수도 있고 친한 뭐 최우영 뭐 전 챔피언도 있고 많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 현호는 되게 괜찮은 케이스예요. 적응을 빨리 한 케이스고 적응이 되게 잘 된 케이스예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킥복서분들하고 많이 트레이닝, 복서분들 많이 트레이닝을 해봤는데 현호만큼 빨리 올라온 사람은 저 진짜 거의 못 봤어요. 진짜로 본인 이거는 어찌 보면은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입식 타격에서 한 타격 자체가 예를 들어 뭐 미들킥 단발에 의존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 통한다기보다 통하기 힘든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길코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타격 자체가 다 꽂히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매운 스타일이에요. 빡빡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날카롭게 약간 진짜 칼로 찌르듯이 쑤시는 창으로 팍팍 찌르는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길고 근력형이 아니라 그 스피드하고 정확도하고 뭐 유연함 이런 쪽이 좋은 형태거든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MMA 하면은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MMA에서 순간적인 근력은 제일 뒤로 밀려요 사실은. 아 그런가요? 힘 센 사람들은 오히려 제 경험상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한 사람 말고 그냥 생으로 힘만 센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힘만 쓰려고 하다가 빨리 지쳐요. 아... 오히려 약간 현우처럼 길고 이런 체형들이 보면 약간 MMA의 카를로스 콘디시나 로데프시의 약간 김민우 선수나 아, 이렇게 길고 빠른 스타일들이 오히려 종합격투기 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신보다는 장신이 낫고 팔다리가 짧은 사람보다는 저도 팔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현우처럼 팔다리가 긴 사람들이 확실히 존 존스 체형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아. 거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좋은 게 있어서 사실 타고난 게 좀 있습니다. 길코치는 있는데 어머니 아주 사랑해요. 맞아 그거는 확실히 잊으면 안 돼.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MMA나 그 투기 종목 선수들이 할 만한 네. 그런 아까 뭐 근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좋은 운동 같은 거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 기코치님은 저하고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피지컬이 완전 젠병이거든요. 제가 몰라요 잘.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우리 기코치님이 묵묵히 해오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솔직히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기코치님도 카메라가 꺼진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동안에 진짜 수많은 레슬링 스파링과 도복 입고 새우빼기부터 주짓수 그다음에 뭐 탭 잔뜩 하고 네. 본인도 탭도 받아보고 깔려있기도 하고 어쩔 땐 본인이 테이크다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카메라 꺼졌을 때 늘 매일매일 와서 제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와서 회사 생활도 하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센트럴 리그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또 승패에 상관없이 실력이 처음에 왔을 때 예를 들어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으시는 게 좋고 제 지론은 혼자는 못합니다. 레슬링 주짓수가 진짜 몸싸움이 혼자 잘 안 돼요. 오셔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길코치님이 하는 대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물론 푸시업도 하면 좋고 혼자 하는 섀도우 하면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저기 레슬러가 다리 한번 잡으면 넘어가실 거예요. 네, 현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길코치처럼 그런 레슬러들한테 맨날 와서 잡혀보고 넘어가도 보고 막아도 보고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니까 피하지 마시고 한번 좀 맞닥뜨려서 몸싸움을 많이 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킥복서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시합 뛸 때 생각해보세요. 본인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그게 딱 하고 들어가서 KO되는 순간이 많았는지 잘 안 돼서 맞아요. 엉킨 인간 둘이 엉킨 순간이 많았는지 그거를 냉정하게 생각해보시면 아 왜 몸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아마 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분명히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끌어안고 네. 이런 순간이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K1 룰이 네. 들어온 다음에 오히려 그거를 인공으로 잘라놓은 게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더 깔끔한 거에 집착을 하는 젊은 킥복서들이 좀 늘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뭐 라떼는 이게 아니라 저희 예전 스승님이나 제 킥복싱 스승님 이때는 클린치가 들어가면 안 말리는 게 관례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도 나갔던 신인왕전에서 아예 그냥 저도 데뷔전이었는데 엘보우까지 다 되는 거였고 클린치에서 말리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싸움이나 이런 거 자체를 그냥 누구나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K1이 성행을 한 다음에 오히려 깔끔한 콤비네이션 쪽을 누구나 많이 선호를 네. 하잖아요. 펀치와 맞습니다. 킥에.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몸싸움하고 좀 더 멀어진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원점으로 돌아가 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길코치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대한 TV 저희 김대한 사장님도
유튜브 채널 네네네. 하시고 계시거든요. 요거 밑에 나가니까요.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리 길코치님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